이렇게 놀이끼리 하고 만나 보이죠? 놀이끼리 한 거는 아닌데 아주 먹음직스럽답니다.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짠기는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김장물을 심어야 되기에 들깨를 다 뽑아야 되겠네요. 깻잎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금을 풀고 날계란을 띄워서 500원 동전 크기만큼 떠오르면 항아리에 채곡채곡 담아 놓은 깻잎에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돌로 눌러주면 되는 거죠. 깻잎 삭힌 게 너무 오래돼서 시커머 보이네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날짜는 잘 모르겠군요. 보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 무르지 않았네. 아유,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맛있게 삭은 것 같습니다. 잘 삭았습니다. 대강 씻어서 짠기를 좀 빼려고 합니다. 짠기를 빼서 장아찌를 담고 싶은데 씻어서 꼭 짜갖고 설탕물에 짠기를 좀뺄 거예요. 이렇게 담가놨다가 짠기 빠지면 간장에다가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짜기 때문에 좀 짠기 좀 빼기 위해서 설탕물에 조금 담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물에 담가 두면 물도 깨끗하고 까만 물도 없어지고 짠기도 빠지겠죠? 근데 상당히 짜거든요. 그러니까 짠기가 빠져야 돼요. 물은 달달하지만 짠이 짜니까 반나절 정도만 담가두면 짠기가 좀 빠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짠기 좀 빼겠습니다. 설탕물은 조금 짭짤하죠? 우러났으니까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서너 번 헹구어서 꼭 짜갖고 진한 설탕물에 담가놨죠? 짠기는 충분히 빠졌습니다. 담가놓은 지가 반나절도 채안된것 같은데요. 짠기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꼭 짜갖고 장아찌를 담을 거예요. 물론 이 물을 버리고요. 설탕물은 짠걸 조금 중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설탕으로 한 거죠. 순이 깻잎 순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요새 뜯은 게 아니고 한창 장 맞을 때 아마 뜯었을 것 같은데 아주 부드럽네요.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담습니다.
캣닙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물에 헹궈서 짠기를 좀 빼고 또한 설탕물을 진하게 녹여 짠기를 또 한 번 빼죠. 그 다음에 올리고당과 간장을 적당히 넣고 장기간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리끼리 하고 만나 보이죠? 노리끼리 한 건은 아닌데 아주 먹음직스럽답니다.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짠기는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네요. 보기는 많아 보여도 이렇게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 장아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